책상이 한 칸씩 떨어져 있는 교실 구석구석 방역이 이루어집니다. 출입구와 정수기 등 곳곳에 손소독제가 비치됐고 화장실에는 간격을 두고 줄을 서도록 노란 선도 생겨났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학교들이 대비에 한창입니다. 손잡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항균필름을 다 바르고 있고 가급적이면 신체 활동을 많이 자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 선생님들이 순번조를 좀 짜셔서 아이들도 마스크 필수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지도를. 교육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학교 규모나 역량에 따라 방역 관리에 어려움도 예상되는 상황.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방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수시로 손잡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교실, 복도 이런 부분을 방역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사실 부족한. 개학을 앞두고 교육당국과 지자체, 소방이 혹시 모를 상황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원시는 방역 물품 지원은 물론 학교마다 전담 인력을 배치해 수시로 방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등교길이나 급식실 등 학생들이 몰리는 공간에서 안전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물품이나 마스크 같은 그런 것들을 교육청이나 또 학교가 요구하는 대로 최대한 지원을. 생활 안전 방역 지킴이를 또 우리는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에 전체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할 예정입니다. 수원 지역 소방서에선 4대, 도내 전역으로는 75대의 구급차가 동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는 우선 지역 안심병원으로 이송되고 이후 접촉자 등에 대한 관리는 보건소가 전담합니다. 한 부서, 한 기관에서는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종식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해서. 자가격리며 그 접촉자들 모니터링이랑 네, 그 순서대로 조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일일 모니터링 1대1로 다 하고요. 교내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학생들은 즉시 하교하고 이후엔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르게 됩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은 2주 동안 자가격리됩니다. 경기 뉴스 김효승입니다.